안녕하세요, 건강보따리입니다. 오늘은 부처손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부처손은 돌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단년생 초본식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관상용으로도 키우기도 합니다. 폴리페놀과 같은 피노케미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플라본과 페놀, 비타민, 아미노산, 다당류 등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깨끗하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며 고혈압과 심장 건강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약재로 사용되는 부처손은 동의보감에서 성질은 따뜻하고 평하며 맛이 맵고 달며 독이 없다. 여자의 음부 속이 차거나 아픈 것, 월경이 없으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 월경이 없는 것 등을 치료한다. 여러 가지 헛것에 들린 것을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헛것에 들려오는 것과 타락증과 위벽을 치료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한다. 생것으로 쓰면 어혈을 해치고 볶아서 쓰면 피를 먹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처손 효능. 부처손의 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페니플로파노이드와 리그난, 아멘토, 플라본, 사테츠 플라본, 히노키 플라본, 아이소크립토메인, 크립토메인 B, 네오크립토메인 뿐만 아니라 아피게닌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노신, 구아노신, 알부틴 등 다양한 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부처손에는 타닌과 페놀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피게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암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시한 연구에는 생쥐에 이식한 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기간을 늘리고 부신피질 기능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사선요법에 도움을 주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손 먹는 법. 부처손은 생것을 사용하거나 말려서 사용하는데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생것으로 사용하면 파열을 하고 볶아서 쓰면 지혈을 하는 효능이 있어 무월경, 타박상, 복통, 천식시료에 도움을 주고 검게 볶아서 쓰면 토혈, 빈혈, 요혈, 타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손에는 정신안정성분인 하스피드린이 들어있으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손은 대추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차를 끓일 때 대추를 넣고 끓이면 부처손의 쓴맛을 중화시켜 먹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대추의 풍부한 비타민C가 부처손의 폴리페놀 흡수율이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위에서 자라는 부처손의 경우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감초를 넣고 끓이면 독성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손 부작용. 부처손은 오래 복용해도 부작용은 없으나 몸이 쇠약한 사람은 때에 따라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손은 성질이 순하지 않아서 나물이나 음식처럼 오랫동안 먹는 것을 권하지 않으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사용하거나 휴지기를 가져야 하며 임산부, 어린이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보따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